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입니다. 참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에어컨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 무더위에 각종 동원에 끌려나와 헉헉거리며 살고 있는데 김정은은 여러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름이 되면 김정은의 고향이자 별장이 있는 원산 앞바다엔 초호화 유람선이 뜹니다. 원산 사람들은 가끔 볼 겁니다. 그런데 저게 뭔지는 잘 모를 겁니다. 이 유람선은 길이 80m, 폭 15m인데 동평양 물놀이장에 있는 것과 같은 미끄럼틀도 있고 50m 길이 국제규격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배가 여름에 왜 뜨겠습니까? 김정은도 놀고 김여정도 놀고 또 김정은의 형 김정철도 여자들 데리고 와서 놀겠죠. 문제는 이런 초호화 유람선이 한 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 무려 네 척이나 있습니다. 길이가 각각 50m, 55m, 60m, 80m짜리입니다. 이런 유람선은 북한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유럽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온 것입니다. 언제 사왔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던 1990년대에 사왔습니다. 인민은 굶어 죽는데 김정일은 자신의 유흥을 위해 유람선과 고급 승용차 등을 거리낌 없이 사왔고 김정은이 그걸 물려받아 쓰고 삽니다. 이런 유람선은 한국에서 위성 사진으로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 인민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개돼지 취급을 받고 살고 있는지, 인민을 위한다는 김씨 일가의 삶이 얼마나 호화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그걸 모르게 하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반동사상 배격법이니 뭐니 하는 것도 외부에서 정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김씨 일가의 실상을 알면 인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약 10여 년 전에 중동에서 반정부 시위들이 도처에서 벌어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위성 사진들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왕족들이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를 인민이 알게 된 탓이 큽니다. 평소엔 높은 나무들로 가려져 있어 그 안을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위성으로 내부의 호화로운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래도 중동의 산유국들은 자국 국민들에게 달러라도 나눠주지만 김씨 일가는 인민들을 노예처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위성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위성 사진이 맹활약을 합니다. 이번 전쟁의 특징이라면 군사 작전의 은밀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 언제 어디에 어떤 병력이 주둔해 있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전 세계가 매일 생중계처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위성 사진의 화질이 너무 깨끗해 벌판에 늘어선 기갑 장비의 종류까지 판별될 정도입니다. 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정찰병을 굳이 보내지 않아도 맞은편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전쟁에서 이런 상황은 되풀이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위성 사진으로 손꼽아보듯 볼 수 있는 세상에선 선제 공격을 하는 쪽이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습의 은밀성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수백만 명의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한 연구소가 자강도 회중리에 건설된 연대급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붕괴선에서 383km, 중국 국경과는 불과 2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 사진 화질이 정말 깨끗해서 기지가 운영 본부와 보안시설, 지하시설, 주거 및 농업 지원시설 등 6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있으며 이동식 발사 차량과 이동식 거치대 등을 어디에 수용하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골짜기를 따라난 도로의 폭은 6m이고 그 옆에 미사일 갱도 입구가 12개가 있는데 너비가 8m, 15m 이렇게 미터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 기지 공사를 시작했고 최근 완공했습니다. 김정은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간인도 접근 못하게 하면서 막대한 물자와 숱한 군인들을 동원해 팠는데 위성사진 한 장에 탈탈 털린 겁니다. 대를 이어 30년 넘게 들인 김씨 일가의 수고가 위성 때문에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죠. 갱도 입구까지 또렷하게 보이면 더 이상 비밀기지가 아닙니다. 유사시 한국의 순항미사일이 입구를 타격하고 지하 100m 이상을 관통하면서도 정확도까지 매우 뛰어난 현무미사일이 떨어지면
지하에 지진이 발생해 숨겨놓은 미사일은 모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파가고 있는 북한 미사일 기지가 어디 회중리뿐일까요? 회중리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영저리 미사일 기지도 마찬가지로 한눈에 보입니다. 외진 산골로 이어진 북한의 도로를 따라가면 미사일 기지뿐만 아니라 각종 군기지 등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위성 사이트에서 다 보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교도대에 나갔던 평양 고사포병 사령부 57mm 중대 식당 뒤에 돼지우리가 하나 더 생겨난 것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 군사용 위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집 앞에 밭고랑이 몇 개인지도 셀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갱도를 계속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이 최근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관통력을 가진 혐오 미사일은 북한의 최고 장점인 전국의 갱도화를 최악의 단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갱도는 그냥 무덤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지켜보는 것이 어디 위성뿐일까요? 최첨단 정찰기들과 레이더들도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은닉 방법은 수십 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북한을 지켜보는 감시 자산은 비약적인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운행되는 차량 숫자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바퀴를 11개나 단 크고 굼뜬 대륙간 탄도 미사일 차량 정도는 어느 갱도에 몇 대나 들어가 있는지 이미 파악됐죠.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고 자랑하는 미사일 열차도 너무 무거워서 콘크리트 침목 새로 깐 곳만 다닐 수 있는데 북한에는 그런 구간이 한정됐습니다. 미사일 열차가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가는지도 당연히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평화 시기이니 북한이 미사일 몇 발 시험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만약 북한의 미사일 갱도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주한 움직임이 벌어지면 한미일의 모든 감시 자산이 북한을 들여다보면서 대비합니다. 김정은이 몇 발만 꺼내 선제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한 발이라도 한국에 날아오면 전쟁이기 때문에 그 즉시 한국의 모든 미사일이 입력된 좌표로 날아가서 갱도에 숨겨놓은 나머지 미사일들을 묻어버립니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미사일 수백 발을 몽땅 꺼내놓고 한국 등을 겨냥하면 먼저 선제 공격을 받아 제거될 수도 있죠. 김정은은 이제 갱도도 믿을 수가 없게 됐는데 그렇다고 이 미사일들을 밖에 보관하면 패를 완전히 까는 셈이 되니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강력한 감시 자산과 일거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을 무덤으로 만들 수 있는 미사일의 등장은 북한에겐 악몽의 서막입니다. 상대를 성큼 보듯이 내려다본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힘입니다. 이런 힘은 비단 군사 분야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도 구글 어스라는 위성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바다에 타고 나가 노는 호화 요트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내 목숨이 미국 뉴멕시코주 캐넌 공군기지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누군가의 손가락에 달려 있음을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